스마트시대로 접어들면서 각 가정의 통신비가 많이 들고 있잖아요. 이 통신비 인하 관련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그런 큰 방향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통신비 인하라는 거는 좁은 의미의 우리가 뭐 데이터 서비스나 접속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지금 인하가 되고 있고, 뭐 우리의 물가 상승률이나 소득 증가에 비해서는 계속 인하가 돼서 가계비 지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해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우리가 그 통신 사업자들한테 월별로 고지서에서 나오는 돈은 이미 이 기기를 구매했을 때 기기 할부금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또 많은 경우는 그동안에는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서비스를 받았던 뭐 잡지라든지 신문이라든지 또는 각종의 이런 그 정보 서비스, 오락 서비스, 뭐 게임 같은 경우 이런 이 부가 서비스 비용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그전에는 예를 들면 지금 뭐 영화를 다운로드를 보거나 또는 뭐 영화 예약을 했는데 그전에는 직접 그 극장에 가서 표를 돈을 내고 사고 기다렸다가 영화를 보는 이런 서비스가 지금 통신 기기를 통해서 통신망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오프라인의 서비스가 대체가 됐는데 그 대체 비용이 우리 넓은 의미의 지금 통신비 지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그거는 좀 오해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스마트 시대다. 이게 이제 커넥티드 월드에서는 이러한 넓은 의미의 통신을 이용한 서비스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휴식을 취하는 그런 뭐 음향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 부분적으로 건강 진단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각종의 뭐 오락 게임이나 또는 뭐 교육 콘텐츠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게 이른바 스마트 라이프입니다. 스마트 시대에 편익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편익은 잊어버리고 비용만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좀 무리한 그러니까 지불할 만한 생각이다. 가치가 있는 이익이 있다는 내가 말씀이신데요. 100원을 지불하면 100원 이상의 200원, 300원, 1000원의 편익을 누리지 않습니까? 내가 즐기는 거에 어떻게 보면 즐기는 게뭐 100이라면 지불하는 비용은 10 이하로 갈 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편익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만큼 더 많이 즐기고 생활이 편리해지고 이제 굳이 뭐 어렵게 얘기하면 타임 세이빙이 되고요. 코스트 세이빙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직접 어느 그이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고 가져오는 차를 몰고 가서 시간을 써서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온라인 주문을 했을 때 훨씬 더 편리한 시간에 내 그거를 맞이하는. 그래서 내 시간을 줄일 수가 있고 내그 운행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타임 세이빙, 코스트 세이빙 효과만 우리가 계산을 해도 지불하는 비용에 비해서 훨씬 저는 그게 크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스마트 라이프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라이프로 가는 데 대해서 큰 흐름에서 좀 지나치게 이게 이 통신비가 부담이 커진다, 이걸 인하해야 된다는 거는 좀 당연이지 않느냐. 다만, 이 좁은 의미의 그이 통신 접속 비용이나 데이터 사용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확인해 보시면 조금씩 인하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앞서서 따뜻한 디지털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문화, 그 디지털과 문화가 접목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우리가 IT 강국,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강국이 맞는데, 문화라든지 그 주변의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동안에 기간 방송은 이제 지상파 방송 위주로 주로 규율을 많이 해서 틀을 잡아봤고 통신 쪽은 인터넷 포함해서 기간 통신 사업자 위주로 규율을 잡았고 규율 바깥에 있는 해외 글로벌 플레이어들 구글이나 애플이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그 기술 표준에부터 사업자 간의 관계랑 지금 7대 3으로 나누는 거라든지 또는 그 앱스토어를 비롯한 이 어플리케이션 마켓의 실제 그이 어떻게 보면 원칙이나 기준을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사실상 설정하고 우리 국내 시장이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그 규율 체제가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새로운 틀을 빨리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용자 측면에 봤을 때는
그동안에 우리의 어떤 그 이 이쪽 그 소비가 주로 젊은 사람들 위주로 전문가 위주로 하는 많은 초중고등학생 위주로 됐기 때문에 좀 재미 위주로 간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네티즌으로서 지켜야 될 어떤 그 윤리라고 할까, 도덕이라고 할까, 품격 이런 데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고민을 하고 또 어린 친구들한테는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조금 우리가 늦게 시작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댓글의 문화들도 선풀보다는 악플이 많은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잘못됐죠. 결국 우리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런 이 문화, 이렇게 인터넷 쪽에서의 뭐 윤리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이게 단순히 정부만이 할 일은 아니고 교육이나 또는 이제 언론 쪽 네. 이런 쪽에서 고민을 해서 같이 새로운 제도를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만들고 제도 만드는 것 못지않게 실제로 그것을 좀 그 활성화할 수 있는 이른바 시민운동이랄까 문화운동 이런 것들을 좀 자발적인 그 기준화에서 기반화에서 그 이 밑에서 올라오는 그런 운동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은 보면 악플에 의해서 뭐 누가 자살을 했거나 또는 어떤 사고가 난 그런 이벤트성 그때 뭐 즉흥적으로 대응했다가 또 몇 달 지나면 잊어버리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조금은 좀 시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사건을 계기로 어떤 이 사회 혹은 네티즌이나 시민들의 어떤 그 운동이라든지 행동들을 꾸준하게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는 좀 유럽이나 또는 미국에서의 그런 이 자정 노력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동욱 원장과 함께한 시간 토크의 다음 시간은 앞으로의 방송통신산업의 전망 그리고 김동욱 원장의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보다 다채로운 시간으로 만나보겠습니다.